check it out.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엔지널 누유 관련해서 입고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고하고 뭐 이야기 듣고 하면 되는데 혹시나 해서 엔지널이 줄어들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려고요. 입고 직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무 실링 덕분에 엔진룸은 항상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그쵸? 그 예전에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엔진을 주입했을 때 풀선 직전에 딱 거의 풀선까지 맞췄죠? 거의 끝에, 여기 끝에 왔다 여기. 이게 딱 좋아. 그러니까 당겼다가 확인. 약간 있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약간. 풀선을 100%라고 하면은 한 10에서 20%. 아까 엔진오일도 확인해 봤지만 제가 3만 킬로의 엔진오일 교환하고 4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 냉간시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약간 밑에 깔아앉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누유를 제외하면 혹시라도 뭐 5천 킬로 주행을 기준으로 약 10% 정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어요. 매뉴얼에도 나와 있거든요. 뭐 엔진 오일을 지속적으로 체크해라, 뭐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뭐 딱히 신경 쓰인다거나 상당히 문제가 된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공랭 1200GS도 엔진 오일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는다기보다는 얘네들이 먹는다기보다는 그 소모돼요. 없어져요. 자동차에 비해서 이제 고RPM 운행을 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엔진 오일을 순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증발 뭐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교체 주기 기준으로 뭐 바닥만 안 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매뉴얼에도 체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매뉴얼대로 2만 킬로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맞추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2리터 가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RPM을 굉장히 많이 쓴다거나 엔진 오일 소모의 원인을 파악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엔진 오일 소모량을 봤을 때 2만 킬로에 2리터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면 매뉴얼에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레이싱카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최소량으로 맞춰서 운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원인 자체를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식 새끼 병원 보내는 느낌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접수도 하고 담당분에게 연락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지금 방금 차를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뭐 보증수리 받을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더 부탁하고 왔어요. 뭐냐면 엔진 미션을 내리는 김에 보증수리 받을 수 있는 부분, 뭐 누유가 있는 부분 잘 점검하고 체크해서 가능하면 한 번에 수리할 수 있게 좀 요청을 했고요. 핸들을 돌릴 때 깜빡이 들어간 상태로 핸들을 돌릴 때 따각따각 소리 나는 부분도 핸들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교체해 주신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연료 펌프, 파워 펌프 뭐 그쪽에서 누유 부분도 해주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핸들의 가죽이 늘러붙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핸들 업체를 통해서 핸들 교체 관련해서 교체하지 말라고 뭐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그건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진오일도 먹는 데다가 엔진오일 누유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0% 정도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으로는 그런 거 가지고 엔진오일 줄어들 수 없다라고,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뭐 누유도 있고 뭐 엔진오일도 먹고 뭐 이런 거 감안하면 그 정도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엔진오일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동을 하다 보면 엔진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끌어오르고 뭐 증기가 돼서 그게 이제 증발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공유냉 오토바이인 GS도 그렇거든요. 엔진이 워낙에 뜨거워져서 엔진오일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또 공유냉이기 때문에
오일 냉각 팬도 있거든요. 거기를 통과하다 보면 뜨거워져서 증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한 3,000km면은 제가 직접 주입을 해봤더니 한 300에서 500ml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4리터 엔진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ml 줄어드는 것은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잘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엔진 오일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증발된다는 것은 엔진이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유추해 보면 렉선 스포츠 자체가 엔진이 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오일 점도를 조금 바꿔준다거나 엔진 냉각과 관련돼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엔진을 냉각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끓는 점을 더 높게 잡아놓은 엔진 오일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엔진 미션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엔진 미션을 굳이 내려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코란도 스포츠하고 또 다르게 작업 방법이 까다로워서 엔진 미션을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 보증도 수리를 한 다음에 보증이 연장되는 부분을 여쭤봤는데 9만 키로나 혹은 4년 반쯤에 닥쳐서 교환해도 상관없다고 해요.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의 보증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AS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 AS 기간 내에 동일 하자 발생한다고 해도 AS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9만 키로에 교체를 해서 1년 보증을 늘려라 뭐 이런 거는 결국은 수리를 한번 안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앞으로 차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일팬 가스켓이 누유된다거나 그 관련 개통 부위가 누유가 된다고 하면 쌍용측하고 마찰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수리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수리하고 나서 또 이야기 들어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기라우.